개념을 많이 까먹었다 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지금 이 표를 적어줄 테니까 한번 표를 보고 다시 한번 붙여보자. 자, 우리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반드시 앞에 누가 있어야 돼? 자, 선행사의 어떤 품사가 어떻게 돼야 되지? 명사.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라는 건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반드시 앞에 선행사가 있는데, 자, 이 선행사에 따라서 우리가 뭐 주격, 목적격, 소유격으로도 바뀌고, 자, 이렇게 되니까. 자, 모르겠으면 다시 정리해. 선행사. 이렇게 나와있고. 자, 선행사가 보통 이제 사람으로 나와서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가 선행사야. 그러면 우리 관계대명사 격몇 가지? 세 가지. 무슨 격, 무슨 격, 무슨 격? 주격, 목적격, 소유격. 자, 선행사 사람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누구 쓴다고 배웠어? 후. 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누가 있어야 돼? 동사가 있어야지. 왜? 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주지. 자, 동사가 나온다. 선생님이 계속 포인트 집어넣을 건데,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 수 어디 대치시켜야 돼? 선행사 수에 대치시켜야 되겠지? 자, 선행사 사람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누구 있어? Who, whom. 보통은 whom이 맞지. 근데 이 who가 쓸수 있어요. 그치? 자, 주격,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누구누구 있어야 돼? 주어동사. 다시 말해서 목적어 자리 뻥 뚫려 있어야 돼. 이렇게 주어동사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얘들아, 이게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순서대로 시험에 나오는데 가장 기본이 주격, 그 다음에 목적격, 소유격이 가장 어려워. 그치? 소유격 어려운데.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 사람 선행사에 누구 쓰니? 호재를 쓴다. 근데 얘들아, 소유격이 뭐야? 한번 정리해봐. 나의, 너의, 그의 이런 게 소유격이야. 그러면 후즈라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소유격은 명사랑 같이 써야 돼. 나의 친구, 너의 강아지. 그러면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왜 어렵냐면 얘들아 이 명사가 사실은 주어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목적격과 헷갈릴 수가 있어. 그거 나중에 선생님이 문장 통해서 보여줄게. 자, 그다음에 이제 선행사가 앞에 사물이나 동물이 나올 때 우리 주격관계대명사 동물 누구 쓸까? 이치를 쓰겠지? 마찬가지로 주격이 쓰였다 그러면 뒤에는 동사가 남아있어야 돼. 자, 사람, 사물이나 동물 선행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이치야. 그러면 어우, 선생님 주격 목적격의 모양이 똑같은데 얘를 어떻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알아요? 뒤에 나와 있는 거 봐야지. 동사 있으면 주격, 주어 동사 있으면 목적격. 그치? 자, 얘들아, 여기다 이제 별표 쳐봐.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문제가 사람일 때는 괜찮아. 근데 요즘에 우리 사물 동물일 때도 후즈를 써요. 후즈. 뒤에 명사가 오는 거 똑같은데 뭐가 문제냐면은 얘가 니네 옛날 배워봤을 거야. 이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오브 위치 더도 써. 앞에 적어봐. 근데 뭐가 문제냐? 요즘에 사실 오브 위치 더를 많이 안 써요. 거의 요즘 문법집을 보면은 그냥 후즈를 쓴다 이렇게 나와. 분명 문법집에 안 나온다 안 쓰나? 고등학교 선생님들 내신에서 예를 내요. 그리고 이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나와. 뭐 오브 위치를 쓰는데 오브 위치를 쓰면은 명사 앞에 반드시 정관사 더를 같이 외워야 돼. 오브 위치 더를 외워. 됐니?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얘들아, 오브 위치 더 명사가 있잖아. 이렇게 된 데서 이렇게 슬래시를 딱 걸어. 얘를 또 거꾸로 뒤집는다. 더 명사 오브 위치도 가능해. 복잡하지? 문법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은 얘들아, 니네 이번에 우리 진단평가 정원에서 진단평가 봐서 알겠지만 그 문법 지문 안에서 다섯 가지 고르는 거 있지. 아니면 박사 안에서 두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하나만 틀려도 그다 날아가는 거야. 그렇지? 얼마나 아까워. 나두개 맞았는데 하나 틀렸어. 아이고야, 아까워라. 자, 정말. 정원이 얼마냐? 자, 정원이 앞부분은 내가 녹화해 놨으니까 내가 나중에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니네 확인하세요. 자, 이거는 니네가 이렇게 외웠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몰라. 나중에 문장 가서 볼 거야. 문장 가서. 자, 그리고 우리 선행사가 없어. 어이, 관계대명사도 없어. 누구 써야 돼? 와. 누가 이랬어? 아유, 넌 들어오자마자 똑똑하구나. 자, 근데 우리 애들 뭐 하나 빠진 거안 보여? 아니, 저 선생님이 지금 뭘 하나 놓치셨네.
대신 빠져 있네. 그치? 우리 제일 편한 게 대시잖아. 소유격 제외하고, 예, 잘해. 다 됐을 수지. 얘들 니네가 알아둬야 돼. 아유, 편하다 하면 얘들아, 걔가 그냥 편할까? 나중 봐봐. 깔깔이야, 걔 깔깔이. 걔 있잖아. 아우, 얘다쓸수 있네? 걔 쓰지 못하는 경우, 걔만 써야 되는 경우. 걔 되게 깔깔한 아이니까. 우선 요거 다 정리했으면 우리는 요기로 넘어가 볼 거야. 정리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간단한 한 문장 만들어 볼게. 뒤에 보면. 만드는 게 이제 시험에 나오겠니? 아니, 무슨 군답해가지고 두 문장을 하나를. 에이, 아니지. 자, 한번 보자. 자, it was a station I met the man 이란 문장하고 he lives next door. 자, 그가 옆집에 살아요. 해석해 볼게. 야, 정류장에서 내가 그 남자를 만났는데 만났어. 그는 옆집에 살아. 자, 앞 문장, 뒷 문장에서 지칭이 같은 애 비추쳐. 누구랑 누구랑 같대? 아니, 이게 지금 너희 창피해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지? 다 알고 있지, 속으로? 얘랑 얘가 같지? 아니, 그러면 지금 바쁜 세상 뭐하러 두 문장을 쓰니? 자, 같은 부분에서 하나 지울게. 근데 아까 우리 선행사는 명사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얘 놔두고 얘를 지워버리는 거야. 자, 지우고 나서 문장에서 he의 역할이 뭐예요? 주어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 연결하면 되겠지. 자, 선행사 사람의 주격 관계대명사 누구 쓴다? 후나 됐을 썼어. 자, 그러면 이거는 어렵지 않은데, 자,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아까 선생님이 포인트가 뭐라고 했냐? 뒤에 나와 있는 동사 수는 선행사 수에다 일치를 시켜줘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왜 틀렸니? 세상에 이런 문장이 어딨냐, 얘들아? 아니, 콤마 찍혀있는데 접속사 연결도 없고. 그러면은 두 문장 연결해도 관계대명사도 없고, 이런 문장은 없어요. 그치? 니네, 아까도 내가 얘기는 했는데, 영어에서 이 콤마는 정말 중요해. 니네 한번 봐봐. 자, A라는 문장이 있고, 마침표를 찍고 B라는 문장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두 문장은 각각의 별개 문제잖아. 이러면 문제가 없어. 근데 콤마를 찍고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얘들아, 이게 두 개가 연결됐다라는 건데, 요두 개를 연결해줄 수 있는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 A 했는데 B 했어. A 했기 때문에 B 했어. A 했을 때 B 했어. 그치? 이런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면 두 문장이 연결됐는데, 없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로 연결을 시켜줘야 돼. 그래서 정말 이런 문장은 비문이지. 아, 문장은 지금 두 개인데 접속사 연결이 없어요. 자, 밑에는 뭐가 틀렸어? 자, 우리 기본적으로 문장 하나에 주어 몇개 들어가? 한 개, 동사는? 한 개. 어머, 그런데 얘가 있는데 얘가 동사야? 그래서 니네가 배우는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아이들이 문장 동사가 있고 동사가 들어가야 될때 그런 준동사를 넣어줘야지. 세상에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고 이런 문장이 어디 있어? 아니면 뭐 얘를 투부정사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절을 쓰고 싶은 관계대명사 써주든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관계대명사, 분사, 동명사, 투부정사가 다 뭐야? 수식어. 그치? 그치?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 자, 그럼 얘는 왜 틀렸을까? 얘들아, 얘는 틀렸지. 왜냐면 봐봐. 아니, 선생님, 이런 아이가 있을 거야.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동사만 연결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아이가 있겠지. 그러면 얘들아, 얘는 이렇게 써버리면 얘의 주어는 얘가 돼버리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죠. 그치? 그래서 틀려.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로 연결한다. 자, 그러면은 우선은 얘들아, 요거는 뒷문장을 보고 다시 한번 앞문장으로 내볼게. 뒷문장 하나 남겨봐. 자, 아까 이거는 선생님이 정리해준 부분이에요. 그 다시 한번 보면은 뭐, 주격 관계대명사. 자, 선행사 사람일 때 꾸를 쓴다. 자, 그러면 후 뒤에는 누가 나온다? 동사 나온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누가 없다? 목적 없다. 그럼 요 문장만 한번 볼게. 자, he's a man. 야, 밑에 문장만 봐. 이렇게. 자, 수식어는 자꾸 괄호를 치세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문장 뒤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문장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자, 요런 우리 그 수식어분은 나중에 주어 동사 너무 헷갈리니까. 선행사 누구냐 문제 쫓아봐. 선행사 누구예요? 문장에서 the man. 무슨 격이요? 목적격. 자, 얘는 우리 목적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목적어야? 을, 에게. 그러면 목적어를 수반하는 동사, 을을이나 에게가 나온 동사, 왜 타동사라고 그러지? 그런 동사에 목적어가 빠졌으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지. 야, 나는 만났습니다. 뒤에 목적어 있으면 안 돼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해석하면 내가 전에 만났던 그가, 내가 전에 만났던 그 남자, 이렇게 되겠지. 자, 목적격이나 내 꾸나 홈을 쓴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밑으로 가. 얘들아, 여기다가 전치사 목적어를 전치사 쓰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선생님이 정리해 주격 목적격 요게 기본이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얘들아 전치사 목적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애들이 이거 진짜 못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겠냐? 전치사 목적어가 맞습니까? 그냥 목적어가 맞습니까? 이렇게 나와 둘 중에 선택. 자, 한번 볼게. 첫 번째 문장 봐봐. 자, he's a man I traveled with him. 자, 그가 그 남자야. 내가 그와 여행을 했어. 자, 앞 문장 뒷 문장에서 같은 의미 줄. 누구랑 누구랑 같대? 도맨 그리고 힘. 자, 그러면은 도맨은 선명사니까 놔둘게. 힘을 지워야 되겠지? 근데 힘의 역할이 뭐야 문장 안에서? 전치사의 목적어네.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어디다 쓰냐면은 선행사 뒤에 써줘야 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선행사 사람의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후, 훔 대시 있었어.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그냥 응용 이렇게 할게. 얘들아. 여기다 후, 훔, 해. 이렇게 다 해. 그러면 뒤에 이렇게 전치사가 따라따라 이렇게 남아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보면은 뭔가 전치사만 남아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문장이 끝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앞으로 끌어와요. 앞으로 끌어왔어.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야, 대시 굉장히 편해. 근데 편한 방면에 얘는 깔깔한 부분이 있어 그랬지. 자, 우선 정리해봐. 전치사를 앞에 대신 두면 안 돼. 그러니까 전치사 대신 없어. 그러면 이건 얘들아 외우면 되잖아. 대시 앞에다가 뭐를 두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동영법에서도 콤마 대신 없어. 근데 얘 깔깔이야, 깔깔이.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후를 빌려와서도 쓰지? 후도 깔깔이야. 자, 후도 못 쓰는 거 전치사고 안 돼. 야, 이렇게 빌려온 아이들은 어쨌든 뭔가 이제 한계가 있네요. 그치? 그러면 전치사 앞에 끌어놓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훈밖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난 죽어도 선생님 나 데스 쓸래요. 전 후를 쓰면 어떡할까? 방법은 있지. 어떻게 하면 돼? 전치사 뒤에다가 놔두면 되겠지. 그치? 이렇게 놔두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여기 봐봐. 이제 문제가 이거야. 아, 선생님 얘가 위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얘들아 니네 선행사를 뒤하고 그냥 내어볼게. 나는 여행했습니다. 그 남자를. 말 돼? 어, 얘가 지금 그 남자를이야? 그 남자와 함께잖아. 지금 위시 들어가줘야 돼. 그치? 그래서 자, 위시 꼭 필요한 문장이고 나중에 만약에 독해 구문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얘들 이렇게 하면 된다. 선행사를 여기다 놓고 해석하면 돼. 그는 내가 함께 여행했던 남자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주인은 당연히 전치사를 필요로 하는 관계대명사 전치사 니네 마음대로 빼버리면 땡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훔이라는 건 이미 틀렸다고 나와서 왜 틀렸어? 자, 그러면 니네가 이거 반단해. 이거 심화 문제이기 때문에 너 맨부터 끝까지서 문장 동사를 찾아봐. 문장 동사. 문장 동사 누구야? 해주가 문장 동사지, 그치? 자, 그럼 주어 여기 있네. 자, 바로 이렇게 묶어줘야 돼, 그치?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판단해보란 말이야, 앞에. 야, 너는 말하고 싶구나. 그 남자를이야? 토크가 뒤에 목적어가 저렇게 붙어? 토크 윗, 토크 투, 그 남자와 이야기다. 전치사 필요로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꼭 들어가줘야 돼, 그치? 그러면 여기 앞에 있던지 아니면 뒤에 놔두든지, 여기다. 이거 둘 중에 하나 해줘야 돼요. 뭐 어떻게 해석하냐? 네가 말하고 싶은 그 남자는 has just left, 막 떠났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전치사 필요한 동사는 반드시 전치사 남아 있어야 돼. 요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온 문장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밑으로 가볼게요. 얘들아. 이거 미안해. 얘들아. 앞으로 잠깐 넘겨. 이게 좀 왔다 갔다 해야 돼. 내가 또 보니까 이게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자, 우리 이제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한번 볼 건데, 여기 한번 볼게요. 얘들아, 여기. 자, 관계대명사는 다시 말해서 앞에 나왔던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대명사 역할과 두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까지 다 해주지. 그래서 보니까 뭐 대명사 이렇게 쓸 수 있다 나왔는데, 자, 밑에를 한번 보면은 이제 콤마 관계대명사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로 내려가 볼게. 자, 우리 관계대명사가 역할이 두 가지가 있어. 콤마가 없는 제한적 용법과 콤마를 찍고 쓰는 계속 용법이 있어. 두 개의 차이점은 어때? 에이, 내가 맨날 이거 예문했잖아. 자, 얘들아, 이 정도 설명의 차이인데. 맨날 이 예문이야. 야, 윗문장하고 아랫문장 차이점 뭔지 뭐야?
있고 없고 이제 콤마가 있고 없고. 자, 이렇게 콤마가 없는 관계대명사를 제한적 용법이라고 해서 제한적 용법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뒤에서 수식을 해줘요. 이렇게. 야, 그는 의사인 아들이 한 명 있어 그랬다. 자, 질문 나갈게.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닌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그치? 의사가 의사인 아들이 한 명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의사가 아닌 아들도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밑에 콤마를 찍으면은 요거는 내가 되게 예민하게 굴어야 되나. 이거 딱 끊고 가면 안 되고 얘를 이어서 간다. 그는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는 의사야. 이렇게 되겠지. 이 사람 아들 몇 명? 한 명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한적 용법과 배속적 용법을 볼 건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조금 전에 설명을 했는데 얘들 아까 우리 이렇게 써봐. 그렇다고 우리가 제한적 용법에 쓰였던 who, whom, that, whose, which 전부 계속적에 쓸 수 있나? 없지. 자, 적어봐. 콤마 that 안 되고 콤마 what은 없어. 이거는 외워버리면 돼. 관계대명사라고 전부 콤마 찍고 쓸 수 있구나? 아니지. 콤마 대 아까 얘기해서 대시라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전치사도 안 돼. 그치? 자, 그리고 콤마도 안 돼. 얘는 못 쓰고. 콤마 왓은 이제 관계대명사 왓을 나갈 때 할 건데 얘도 안 돼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누구 쓸 수 있어? 콤마 후, 콤마 후즈, 콤마 홈, 콤마 위치를 쓸 수 있는데 우리 관계대명사 위치는 선행사가 누구라고? 어머, 다시 처음부터 할까? 사물이나 동물이지. 근데 콤마 관계대명사 위치는 선행사가 또 누구일 수도 있어. 앞에 문장도 다 받아준다. 그치? 문장을 설명해 줄 수도 있어.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한적 용법은 앞에 콤마가 없어. 그래서 해석해 보면은 She has two brothers who became 끊겼네. 자, 파일럿. 자, 야, 콤마 없지. 이렇게 바로 못 보면 뒤에서부터 수식을 해야 돼. 그녀는 조종사가 된 두 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조종사가 아닌 남동생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자, 두 번째 문장. She has two brothers who became pilots. 콤마 있기 때문에 얘들아, 어우, 해석 잘해야 돼. 그녀는 두 명의 남동생이 있는데, 자, 그들이 조종사가 되었어요. 남동생 몇 명이야? 두 명밖에 없어. 자, 근데 우리 콤마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자, 저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그 적어놔. 콤마 관계대명사.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 콤마가 도대체 하는 역할이 뭐니? 문장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하지. 자, 그럼 관계대명사는 무슨 역할이야?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 받아주는 대명사 역할하지. 자, 지금 머릿속에 다 콤마 관계대명사 접속사 대명사. 지금 빨리 외워. 두 개 얘들 이렇게 못 바꿔. 콤마 대명사 관계대명사 접속사 구조를 없어. 알겠지? 자, 외웠나요? 그러면 아, 선생님 이들 접속사라는 거는 두 문장이 부드럽게 이어진 엔드를 쓰고 두 문장이 반대로 나가면 버스 쓰고 뭐 뒷문장이 이유가 되면 비코즈나 포를 써주고 그치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면 얘들아 이거는 두 명이 있는데 그랬잖아. 콤마 누구로 바꿔? 엔드. 자, 얘가 누구야? 얘 선행사가 누구야? Two brothers. 얘를 받아준 대명사 누구 쓸까? They and they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근데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 and who 땡. 콤마 they 땡. 알겠지? 아니 지금 접속사가 없는데 어떻게 두 문장을 이어줘서 얘가 대명사를 쓰니? 그렇게 연결을 해준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의미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 얘들아. 이 밑에 보니까 요 두 문장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자, I missed the Eiffel Tower last year, which is 324 meters tall. 자, which부터 이렇게 가로를 묶어보자. 제한적 묶어보자. 니네 꼭 관계대명사 잘 봐야 되나. 이제부터 우리 중학교 때 아이고 바로 앞에 선행사 있어 그랬지. 고등학교 때부터는 선행사에 뒤에 부사구가 붙으면은 도대체 얘네 바로 앞에 또 이런 거는 정말 이거 얘가 선행사구나 하면 안 돼.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 봐줘야 돼. 324m 높이인 아이가 앞에 누굴까? 그렇지. 에펠탑이겠지. 얘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야 나는 324m 높이에 이 그 아이펠타워를 지난해 방문해서 이렇게 되겠지. 근데 콤마를 찍어서 그러게. 야, 지난해 내가 에펠탑을 방문했는데 걔는 324m 높이야. 사실 문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틀린 건 아니야. 해석이 어색하지. 아, 방문했는데 걔가 324m 높이야. 좀 어색하다라는 얘기지. 얘들아 이거는 조금 이렇게 쓰면은 아, 이렇게 쓰면 얘가 틀렸네. 미안해. 얘들아. 이게 너무 야, 나는 324m 높이 에펠탑을 방문했는데
방면성 묶이지 이제 얘가 틀렸고 이렇게 써서 이제 부가적인 설명 들어간다는 거. 자, 이 꼴만 누구로 바꿀까? 방문했는데 예. 위치가 누구로 바뀌어? 그럼 and it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을 들어갈 건데 얘들 우리 아까 표 정리하다 보니까 what은 선행사가 있어 없어? 없어. 아니 근데 관계대명사가 선행사가 없는 아이가 어디 있어? 관계대명사라는 건 명사를 꾸미는 아이인데 왜 없어? 포함하고 있잖아. 그치? 자,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가 그냥 일반적인 사물 또 thing 어떤 상황 이렇게 나타내주는데 이렇게 배웠을 거야 예전에. 아니 what은 얘들아 the thing 대신에 the thing 위치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그치? 조금만 더 폭넓게 봐. the things도 가능해. 그리고 올도 가능해. 올 대 얘도 관계되면서 와서 바꾼다. 올 대 그냥 야 the thing 어 뭐냐 부정대명사잖아. 정해져 있지 않은 거 그런 것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와서 바꿔버려. 나는 와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은 자 봐 관계대명사 와 앞에 명사가 없어요. 그 앞에도 어. 그리고 우리가 관계대명사라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뒷문장이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지.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어가 없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치? 자 그래서 뒤에도 어. 됐지? 해석은 딱 한 글자 뭐야? 겉. 앞뻥 뒷뻥 겉. 오 괜찮네. 앞뻥 뒷뻥 겉. 자, 그럼 우리 예문 한번 볼게. 어, 부처 왜 표정이? 자, 첫 번째 문장에 이렇게 나왔어. 자, what you say is not always true 나와 있는데 문장 동사 찾아. 동사 찾아. 어휴, 이거 재미있었어. 괜찮아, 앞으로 선이 못 갈맞다. 아, 얘들아, 너네는 빨리 지금 유천을 보면 안 되고 동사를 찾아. 지금 첫 번째 용어 장에서 동사 찾아봐. 이즈가 동사지. 이즈 동사지. 저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부자리 주어 자리네. 주어 자리에 관계대명사가 나왔다. 자 볼게 앞에 거. 어 뒷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say는 얘들아 뭐뭐를 말하다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 목적어 뻥. 그치? 그리고 잘 들어봐 얘들아. 보통 우리 스위치 잘 시켜야지. 주어 자리에 복수명사 나오면 복수 취급, 단수명사 나오면 단수 취급을 한다 배웠는데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나올 수 있지? 동명사 나올 수 있지? 관계대명사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의문사 절도 나올 수 있고 접속사 절도 주어 자리에 나와. 그럴 때는 단수 취급이지. 그렇지? 항상 단수야 얘들아. 볼 것도 없어요. 없어. 이제서야 알 수 있게 해석해봐. 네가 말한 것은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니야. 자 밑에도 she showed me what she bought. 자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 와답해 명사 있으면 안 되고 바이의 목적어가 없죠. 바이가 뭐 껌을 사다 사탕을 사다. 어 목적어 뻥 해석은 거. 그녀가 나한테 보여줬어요. 그녀가 샀던 것을 있잖아. 어 얘들 이 show의 직접 목적어 잘 쓰이는 거니까 이렇게 와서 뻥뻥 뚫릴 것으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뒷장을 하나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아까 계속적 거 목, 아, 이렇게 조금만 좀. 자, 우리 그 계속 목적격을 한번 볼게. 왜? 자, 전치사의 목적어를 한번 아까 우리 봤단 말이야. 자, 여기가 이제 어려워요. 이거는 아마 해본 사람 있을까 모르겠는데 밑에 문장부터 한번 볼게. 니네 근데 여기 여기에 나와 있는 혹시 뭔지 알아? 우리 one of both of some of half of most of the majority of 내가 이거 나랑 수업한 사람들 좀 알아야 되는데 부분사지 부분사 oh great 그치? 얘들아 이거 부분사가 이거 나중에 스위치에도 나와. 자 우리 one of는 우선 빼고 볼게. one of both of 빼고 얘네 이제 스위치를 따로 시켜줘야 되고 자 우리 some of 그러면 어떻게 썼게? 뭐뭐의 약간 half of 뭐뭐의 절반 오스토브 뭐뭐의 대부분 또 메소비토브 뭐뭐의 대다수 이러면 있나요? 자 두 개만 더 적어. 자 퍼센티지오브 구소 니네 충격은 이건 나왔었잖아 누군가 사과해서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얘들 이걸 부분사라 그래. 왜 부분사냐? 여기 뒤에 나오는 명사의 일부분을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치?
이 부분사가 뭐가 중요하냐면 동사 수를 어디다 맞추냐가 나오지. 스위치에서 우리 이번에 스위치도 하는데 자 이게 동사예요. 동사 어디다 동사 수를 시켜야 돼? 그렇지. 얘들아 얘다 맞추면 안 돼. 얘 붙박이잖아. 여기다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 뒤에 나온 이 명사 수에다가 동사 수를 일치시켜준다. 예문 하나 적어줄게. 자, 요걸로 한번 적어볼게. 자, 3분의 2의 강물은, 그 강물은 이렇게 써. 자, 우리 간단하게 비동사를 한번 볼게. 이즈가 맞을까? 알이 맞을까? 이즈가 맞겠지. 얘들 우리 강물은 전체도 셀 수 없는 개의 부분을 어떻게 세겠니? 그치? 그래서 이즈를 쓴다. 근데 똑같은 문장인데 3분의 2에 그 학생들을 썼어요. 그러면 스키렌츠 썼어. 뭐가 맞아? R을 써줘야 돼. 그치, 그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부분사 중요하지. 스위치에서 우리 배울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스위치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 밑에 관계대명사로 내려가볼게. 자, 이렇게 나와있네. I have a lot of friends. One of them can speak French. 야, 내가 많은 친구들이 있고 그들 중 한 명이 아, 프랑스어를 말을 할 수가 있대. 앞문장, 뒷문장에서 가르치는 게 똑같은 거 밑에 쳐. 누구랑 누구랑 갔니? Friends랑 데미 갔지. 그 Friends를 대명사, 데모로 받아줬단 말이야. 그치? 자, 그걸 관계대명사로 엮을 건데 문제가 얘가 지금 제한적으로 엮은 게 아니라 뭘로 엮었어? 계속적으로 엮었지. 근데 우리 아까 자, 품마 관계대명사는 뭘로 바꾼다? 접속사 대명사로 바꾼다 그랬지. 근데 얘들아 우리 여기서 데미 뭐야? 이거 대명사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콤마 찍고 원 오브 댐 쓰면 땡이야. 왜? 콤마 대명사 안 된다니까? 콤마 관계대명사 써야 돼. 그러면 여기에다 관계대명사를 누굴 써줘? 얘가 누굴 나타내줄게? 얘가 아까 프렌즈니까 사람이잖아. 그치? 얘들아 봐봐. 이게 지금 우리 부분사의 관계대명사거든. 요게 이제 심화예요. 근데 부분사 관계대명사 여기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쓴다라는 거는 사람일 때는 혼밖에 안 되고 사물일 때는 위치밖에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적어놔. 그래서 이 문장에서 one of them 땡 틀려. 왜 틀린다고? 니네가 나한테 얘기해봐. 이 문장에서 one of them 안 돼, 안 돼. 콤마 대명사 안 된다고. 콤마는 관계대명사로 엮어줘야 돼. 그치? 콤마가 찍혔기 때문에. 그러면 앞에 나왔던 friends를 받아주는 대명사를 쓰는 게 아니라 개의 관계대명사 목적격을 써줘야 돼. 여기서 이렇게. 그럼 난 죽어도 손님 대물 쓰고 싶어. 어떡해? 그러면 얘 접속사로 바꾸면 되잖아. N을 원하고 네 이렇게 바꿔주면 돼. 오늘 머릿속에 콤마 관계대명사 접속사 대명사 두 개 다르게 이렇게 X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돼. 되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격이 아까 내가 얘기를 했어, 얘들아. 이제 소유격이 내신에서 아니면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후지가 엄청나게 나와. 야, 니네 있잖아. 봐봐. 생각해봐. 두 개 선택하는 문법에서 자, 관계대명사가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뻔하게 나오는 거, 얘들아. 뭐 후 찾으란 건 안 나와요. 뭐겠어? 대시냐? 위치, 아, 대시냐? 와시냐? 그 부분.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전치사 대명사냐 그냥 대명사냐 그치? 그리고 소유격은 자주 등장해. 자 한번 예문 볼게. 자 his man is car with stolen 있지. 야 그가 그 남자야 이렇게 있고 그의 차가 도둑 맞았어 그랬거든. 앞문장 뒷문장 누구 누구 같대? 아니 뭐 쳐다봐 미술 쳐다봐 그치? 얘랑 내가 같아요. 그러면 his가 아니라 그의 뭐냐 얘 소유격이지 그치? 얘를 지운다. 어휴 민찬 사장님 같으시네. 자,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를 연결했어. 그 관계 후주 관계대명사 뒤에 누가 있다고? 명사가 있어야 돼.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이렇게 보면 아, 명사가 있네. 시험에 이렇게 났다. 이러면 이때부터 또 헷갈리지. 왜? 어? 자동차로 주어로 보고 위치도 되겠네? 어? 어떻게 구별해야 돼? 얘들아, 소유격 관계대명사 뒷자로 완전하다. 니네. 비동사 들어가 있는 문장을 애들이 진짜 못해 기본이. 야 비동사 뒤에 이렇게 보어 있잖아. 그건 볼 것도 없이 완전한 문장이야. 이거 문 따져봐. 비동사 뒤 I am hungry, I am sleepy, I am bored 그거니 이미 끝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야. 수동 구조잖아. 자동차 도둑 맞았다가 뭘 불완전해. 그리고 완전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럼 누가 비동사 뒤에다 목적을 써? 그렇지?
아, 그래서 얘를 명사로 보면 꼬집어 써줘야 돼. 그러면 이거는 안 어려워요. 앞에 볼게. 이분 이거 꼭 적어놔야 돼. 자, 이거 누가 한번 해석해볼까? 누가 한번 해석해볼까? I have a dog whose tail is black. 누가 한번 해석해볼까? 형근이가 한번 해볼까? 이게 어디서 은근슬쩍 또 화면에 떴어. 진짜야? 네. 아, 아까부터 네. 걸려있어? 형근아 이거 해석해봐. 그 수호지의 뒤에가 안 보여요. 수호지의 뒤에. 아, 형근이 우리 둘이야? 네. 어이, 우리 너무 무서운 시츄에이션. 형근이가 두 명이야. 누구세요? 형근아 뭐가 안 보인다고? 그 후즈 뒤에가 안 보여. 후즈 뒤에가 안 보여. Whose tail is black? 아, 그 개, 나는 개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개의 그 꼬리? 어. 보면서 꼬리를 가지고 있다. 그의 꼬리가 검다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앞에 볼게. 얘들아, 선행사가 동물이다. 그럼 아까 선생님 후즈 누구로 바꿀 수 있다고 했어? 다시 할까? 다시 해, 처음부터? 뭘로 바꾼다고? Of which the? 더 꼭 붙여라.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이것만 있나? Of which에서 slash 거. 그럼 어떻게 또 도치시죠? 어, hair of which.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요. 아이고, 어려워요. 요렇게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밑에 예문을 한번 쭉 보고 갈게. 여기 밑에 팍팍 여기들 나한테 빛이 블라블라 나와있어. 좀 크게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나 선행사 밑줄 치고 관계대명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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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빨리 한다. 선행사 누구? The building. 이거 무슨 격? 주격.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이거 탁탁탁 나와줘야 돼. 그치 뭘로 바꿔? 네. 자, 그래서 수시 본다. 나는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방문하고 싶다 이렇게 돼 있지. 자 밑에 swimming is a skill which everyone can learn 이렇게 돼 있지. 자 선행사 누구? 스킬. 자 관계대명사도 바로 거. 자 무슨 격? 목적격. 런 배우다. 그 영어를 배우다. 수학을 배우다. 목적을 수반해야 되는데 없네요. 해석하면은 수영은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겠지. 누구를 바꿔? 네. 자 receive the many cases, most of which were very simplified. 어머 얘가 여기다 왜 most of? 자 대문 쓰면 왜 틀려? 나한테 얘기 좀 해봐. 왜 틀려? 콤마 관계대명사. 그렇지? 어, 접속사 없기 때문에 되면 안 돼. 어머, 위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봐줘야 돼. 아까 내가 계속종용법 관계대명사에서 부분사의 관계대명사를 쓰이는 거는 목적격밖에 없어. 그래서 most of them, 아, most of whom, most of which 이렇게 바꿔야 돼. 위치가 누굴까? 위치. 그렇지? 얘들아, 그리고 잘 봐야 돼. 수위치를 어디다 시키냐? 위치가 퀘스천즈이기 때문에 부분사는 were 여기다 맞춰주는 거야. 분석하면 내가 몇몇의 지금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그것들의 대부분이 굉장히 심플했다 이렇게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콤마 찍혀있을 때는 뒤에 대명사 들어가면 안 돼. 걔를 받아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사람이면 whom, 뭐 앞에 사물이나 동물이면 위치로 바꿔. 수위치는 얘가 나타낸 애가 누군지. 얘가 복수면 복수, 단수면 단수 지급을 해줘야 돼. 자 밑에 가볼게. Look at the boy whose hair is blonde. 바로. 자 얘들아 여기 만약에 who를 쓸 이게 who를 쓸 뭐 who이나 who를 쓸 때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어떻게 구별할래? 어떻게 구별할래? 아 뒷문장 이미 완전하잖아. 머리카락이 금발에다 비동사 보호까지 나와있으면 완전하잖아. 관계대명사는 후주라는 관계대명사 빼놓고는 전부 불완전하잖아. 머리카락 단순히 후주를 써주면 야 그 뭐 그의 머리카락이 금발인 소년을 봐라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거 중요하지. 뭐 도대체 오고 어디서 나오셨어? 이제 선행사를 밑줄을 쳐야 돼. 선행사 누구야?
얘가 이렇게 한번 보면 이상하다. 문장이 뭐가 안 보이니? 뭐가 안 보이니? 얘들아 이거 이거잖아. 부정인 호주야. 소유격이야. 자, 선행사가 지금 하우스란 말이야. 그치? 그럼 뭘로 바꿔도 돼? 호주를? 다시 할까? 오브 위치 더. 나와 있네.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하나 더 가능하지? 어떻게? 여기를 끊어. 그러면 더 윈도우즈 오브 위치도 된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 세 가지 나올 수 있지. 조금 해석 어떻게 해? 나는 그 집의 창문이 깨진 집을 봤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알겠지? 소유격 관계 대명사예요. 선행사가 후준을 사물, 동물, 사람 다 돼. 소유격 관계 대명사. 다 되는데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걔를 오브 위치 더로 바꿔야 돼. 사람일 땐안 된다. 알겠지? 어렵지? 소유격은 어쨌든 선행사에 상관없이 요즘에는 전부 후주를 쓰는 추세인데 아직도 옛날에 오브 위치 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 자, globe is a ball that has a metal with a word on it. 뭐 있지? 얘들아, 여기를 가는 거야. 자, 얘들아, 얘 선행사 앞에는 볼이 있다? 너희 앞에 난 글로브가 뭐야? 어가 붙어 있어. 셀수 있다라는 얘기지. 지구본이야. 지구본이야. 지구본은 하나의 구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어떤 거야? Has a map of the world on it. 그 위에 세계 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럼 얘들아, 얘 선행사가 구이냐? 얘야. 얘 왜냐면은 지금 그 주어를 보충 설명을 붙이면 동사가 너무 뒤로 가서 이렇게 선행사를 관계대명사를 뒤로 빼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꼭 얘기했지? 얘들아, 옛날에는 우리가 아,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 있어 이렇게 배웠지만 요즘에 아니라 문장 안에서는 떨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얘가 누구로 꾸미는지 잘 봐줘야 돼. 이제 빼. 자, 이때. 자, is the dress that my father gave me as my birthday gift. 이렇게 바로 묶어. 아,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네. 이제 애들이 문장이 길면 걔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 얘들아, 그치? 오, 딱, 얘들아, 이게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아우, 길네. 완전해요. 이게 완전한 문장이야? 왜? 기부가 목적을 두개 갖고 오잖아. 수요 동사지. 직접 목적 없잖아. 그럼 니네 해석해봐. 야, 우리 아빠가 나한테 선물로 줬다. 그럼 니네 뭐라 그럴 거야? 그래? 좋겠구나. 뭘 줬는데? 뭘 줬는지가 없잖아. 그게 GS야. 그치? 그래서 문장 길다고 얘들 그거 아니야. 꼭 해석해봐서 뭐가 내가 얘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이 문장 어색하네. 뭐가 빠져있네. 그럴 때는 뭐 불완전한 문장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위치를 써도 틀린 게 아니겠죠? 자, 뭐 관계 대명사결에 이제 그건데 이거 얘들 앞에 봐봐.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관계 대명사결이 문장 들어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장 중간에 들어갈 때 문제잖아. 야, 여기 뭐 친절하게 가로를 묶어줘서 이런 게 문제지. 이렇게 가로 묶어. 그래서 내가 자꾸 동사를 찾으란 얘기가 그 얘기야. 문장 안에서 문장 길어지면 문장 동사를 먼저 찾아놔야지 주어와 동사 사이에 껴있는 그 수식어가 눈에 보여. 그치? 동사부터 찾아놔야 돼. 여기 started가 동사인데 사실은 이 관계대명사 없어도 문장 구성되지. The Cambridge start the fire. 야, 그 초가 불을 일으켰어. 가능하단 말이야. 관계대명사라는 거는 앞에는 그 초에 대해서 좀 부가적 설명이 나와도 어떤 초야? Fell off the shelf. 뭐야? 선반에서 떨어졌던 이렇게 된다. 그치? 그래서 문장에서 까도도 상관이 없지만 부가적 설명이 들어가니까 뭐좀 우리가 좀 해석할 때. 자, 무슨 경우니? 주격이야. 근데 여기 지금 동사가 start도 과거로 나와 있어. 현재로 들어가면 어떻게 써도 돼? start가 맞아? start치가 맞아? start가 맞지. 복수잖아. 그치? 애써 붙이면 안 돼. 아, 정관이 자꾸 인사를 해. 아까부터 와가지고. 선생님이 자꾸 정관이. 아, 괜찮아. 정관이. 공부하자. 인사해도 돼. 자, 여기 내 호텔 매니저 코믹 스포크 투 워즈 베리 나이스. 문장 동사부터 찾아. 동사부터 찾아볼까? 워즈요. 자, 그럼 주어 누구야? 그치, 얘가 주어지. 자, 그러면 이거 바로 묶어볼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얘가 붙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야? 얘가 우리 스피크가 말하다인데, 이게 만약에 정치사가 없어 이렇게 된다? We spoke the hotel manager. 어떻게 썼게? 우리는 그 호텔 매니저를 말했어. 말 돼? 매니저와 말했어. 그래서 전치사 2가 붙어요. 됐니? 자, 근데 얘, 태그가 이렇게 여기 남아있으면 찝찝하네. 얘를 앞으로 끌어와도 되겠지? 자, 앞으로 끌어왔을 때 쓸 수 없는 관계대명사 누구? 후랑 대신 쓰면 땡. 알겠지? 해석하면 우리가 말했던 호텔 매니저는 닮습니다. 자, 그래서 was very nice. 굉장히 친절했어. 이렇게 되겠지. 자, 밑에 문장. 자, this is the photo which shows my house. 자, 선행사 찾아. 선행사. 관계대명사 가능. 예, 무슨 격? 무슨 격? 주격. 얘들아, 얘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얘 빼버리고 나면 세상에 누가 동사고 누가 뭐 이렇게 되거든. 자, 생략 안 되고 해석하면 이거지. 이것이 우리 집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사진 단수 스위치 시켜줘야죠. 그렇지? 자, 두 번째 문제. I don't like the man whom we met at the party. 자, 발음 없고. 얘 무슨 격 관계 대명사? 누가 없는데 뒤에? 매세 목적어가 없지. 그치? 자, 이 누구를 바꿔도 돼? 후, 대, 가능하지. 전치사 없으면 가능하지. 그치? 자, 얘는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치? 왜냐면 뒤에 주어동사 있기 때문에, 야, 나는 호텔에서 만났던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 그랬지. 자, 이제 관계부사 들어가기 전에, 쉬어준다 얘기 아니야, 얘들아. 미안해. 조금만, 2시에 쉬어줄 테니까 머리 잠깐, 뇌 잠깐 빼놓고 옆에다가, 뇌 잠깐. 어려우니까. 뇌 잠깐 옆에 빼놓고, 그냥 뇌 없이 들어. 아니, 뭐 이미부터 뇌는 옆에 빼놓은 상태인 것 같아. 나 이제 앞시간에 애들이, 아까 얘기했잖아. 한 시간 조금 지나니까 애들, 그래도 니네는 덜 짧네. 아니, 넌 핸드폰을 왜 꺼내는 거니? 아니냐? 자, 우선 앞에 볼게. 자, 얘들아, 우리 부사가 어떤 게 부사야? 어떤 게 부사야? 우리 한 번씩 돌아가면서 부사 하나씩 말해볼까? 내가 알고 있는 부사? 내가 한다. 나 부사 요번에 하잖아. 내가 이거 들어갔잖아. 나 부사 하나씩 돌아가면서 시켜볼게. 선생님 먼저 시작할게. 떨리지? 슬로울리. 자, 알았어. 그럼 다시 할게. 알았어. 그러면 나는 하드. 또 이거 자, 그러면 소민이 아무거나 해. 응? 나 귀가 안 들려. 하이오 잘했어. 오케이 윤영. 슬로울리 아니. 야 큰일 났다. 어떻게 슬로울리 했다. 다른 거 생각하세요. 정민이. 아니 관계부사 하지 마. 그냥 부사 해봐. 자 그러면 우선 은서 생각해. 은서. 서프라이징. 그래 오케이. 형석이. 봐 부사가 안 떠오른다. 그치? 어? 그래서 fortunately okay. 그 quickly okay. 자 유니. 어? 나 안 들려. happily okay. 자 윤슬이. fast다. fast이 얘들아 fast이 없어. 나 그 얘기하면 fast이 없어. fast야. 자 그다음에 우리 저기 유찬이. 세들리 오케이. 도윤이? 도윤이? 어? 되게 많은데? 정민이? 어? 배들리 오케이. 자, 영원이? 영원아, 부사. 어글리? 어? 어글리? 어글리, 어글리 형용사다. 자, 형근이. 형근이. 저요? 저요? 부사. Certainly. 어? Certainly. Certainly, okay. 자, 가용이. 가용아. 네. 부사. 다 놓치고 내는 거야?
얘들아 잠깐 봐봐. 얘들아 부사 뭐 먹을게? 앞에 봐. 야 니네 관계부사도 전부 부사야. 뭐 however 그치? in addition 관계부사 다 부사야? 아 그래서 내가 잠깐 테스트 앞에 봐. 얘만 부사일까? 그러면 이런 말이 나와. 부사 구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선생님 부사는 뭐고 부사구는 뭐 내가 왜 그러냐. 얘가 고등학교 갔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사고 이렇게 그거 설명해 줄 시간 없어. 중학교 때나 선생님이 얘기해 주지 고등학교 때 지문하고 앉았는데 부사구가 뭐예요? 설명 안 해줘. 그러면 너희 혼자 저 용어는 뭐지? 이렇게 돼. 그래서 용어도 알아야 돼. 야 우선 구라는 거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더해진 게 구다. 자 보이 단어야. 어 handsome 뭐 이런 게 명사 구 이래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구 그러면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더해져 있는 게 구야. 부사하고 그랬을 때 자 잘 들어봐. 우리가 문장 안에서 이런 아이들 다 부사에 적어. 장소 나타내는 말, 시간 나타내는 말, 방법 나타내는 말, 이유 나타내는 말 전부 부사야. 알겠어? 어 니네 이제 문장 쓸 때 그러잖아. I met 유찬 in the singing room yesterday. I met 유찬 in the singing room yesterday. 부사 누구누구 있을까? In the singing room, 노래방에서. Yesterday, 어제 전부 부사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쓰냐? 옆에다 딱 적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거를 얘들아 나중에 뭐 니네가 인강을 보더라도 전명구 전명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요게 역할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문장 안에서 부사 역할이나 형용사 역할을 둔다. 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나 만들어 볼게. 이거 해석 못한 사람 없을 거야. 자, 인더로 해석해 봐. 방 안에서. 얘들아 이거 부사잖아. 전치사 명사. 무슨 부사냐? 장소 부사네. 됐지? 자, 그다음에 자, 인더 모닝 무슨 말이야? 아침에 전치사 명사 부사네. 시간 부사. 됐어? 독해 가다 보면은 in a way 엄청 나가. in a way. 얘들아 이게 뭐야? 방법으로지. 자, 전치사 명사. 방법 나타내는 방법 부사. 자, 이유. 어, for the reason 이런 경우가 있어요. for the reason. 자, for의 의미가 때문에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전치사 명사 이유 나타내는 부사. 알겠어?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이제 부사야. 그래서 문장 안에서 전부 수식어고요. 그래서 뭐 집에서 뭐 8시에 밥 먹었어. 집에서 부사고. 8시에 부사고. 알겠니? 자. 어? 명 미안해. 얘네는 조금 익숙한 내가 이렇게 언행일치가 좀 잘 안 돼. 그치? 어. 알지? 나 언행일치 잘 안 되는 거. 아 그래. 아니 그 수지랑 달로. 나는 옆에서 누가 막 얘기하면 나 저번에 이렇게 초등학교 수업에 막 하고 있는데 애들 자꾸 막 야, 오늘 치킨 먹을래? 막 이러는 거서 얘도 또 치킨을 사 먹더라고 내가. 아 정말 큰일이야. 명구 누구니? 혹시 알아? 명구? 아 전명구가 나왔구나. 어? 전명구가 나왔어. 그래. 그러면 좀 그럴 때 얘기해줘야 돼. 자 그럼 이제 관계부사 들어가 볼게. 얘들아 다시 말해서 이제 관계부사라는 걸 옆에 적어야지. 부사네. 아까 얘들아 부사가 전치사 명사라고 했지? 자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근데 자 전치사 플러스 위치로 써놔. 관계대명사 위치 쓰는 거. 자 근데 니네 관계부사 배웠잖아. 몇 가지 있어 관계부사? 네 가지지 형서가. 관계부사 네 가지 불러. 누구 누구 있어? 어 순서 내 순서 이렇게 하고 또. 야, 야 그 낚이냐? 어느 낚? 어? 왜? 또. 어? 와 와이 이렇게 또. 왜요? 얘들아 그러면 얘 어디서 봤어? 우리 관계부사 보기 전에 얘는 어디서 본 애들이야?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어디서 본 애들이야? 의문사잖아. 그치? 야 왜요? 웬 앞에는 얘도 선행사 있어야 돼요. 관계부사니까. 어떤 선행사? 명사인데 어떤 선행사가 나와요? 왜는 쓰니까? 장소 나타내는 선행사. 장소 나타내는 명사 보고 있어. 시간 나타내는 명사 불러봐. time. year 또 moment 또 day date day 아
아, 너 이거 생각했구나. 이거 말고요, 그치? 이 데이. 이 데이트가 꼭 로맨스적인 데이트 말고 날짜란 의미가 있지. 요런 게 시간 나타내는 명사야. 그치? 그럼 시간 명사가 있어요. 이렇게 쓰는데, 그 문제가 있지, 얘들아. 이게 시간 명사가 나왔다고 전부 관계부사 쓰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선행사, 이 명사가 뒤에서 어떻게 쓰여 있을까? 전치사랑 함께 쓰여 있어요. 관계부사로. 이따 보여줄게. 자, 외우는 선행사가 어떤 명사가 나와? 청소, 뭐 있어, 뭐. 학원, 집. 내가 애들한테, 얘들아, 니네 제일 좋아하는 건 낮에 집을 생각을 하고, 니네 제일 좋아하는 건 진짜 애들 PC방 그러더라고. PC방도 장소 나올 수 있지, 그치? 또뭐 있어? 교회, 도시, 공원. 그런 장소 명사 나온다. 근데 얘도 어떻게 쓰여 우리가 외워 쓰냐? 그래서 얘가 전치사랑 함께 쓰여 있어야 돼. 그렇게 써. 근데 얘네는 선행사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하우는 선행사 하나밖에 없어, 도현아. 그치? 하우의 선행사가 누군데? 아니, 거기 뭘 봐, 거기 없어. 아, 얘들아, 얘 있잖아. 아, 그 선행사 얘 둘이 되게 사이 안 좋은데? 더 왜이지? 얘들아, 얘네 둘 사이 되게 안 좋아. 같이 쓰면 안 돼. 알겠지? 얘네 같이 쓰는 거 아니야. 아, 선행사인데 같이는 안 쓴다란 얘기지. 그러면 얘들아, 어쨌든 이더 웨이도 뒤에서 이렇게 전치사랑 쓰여요. 이더 웨이. 아, 그럼 와이도 선행사 하나야. 누군데? 리즌. 얘네 둘만 지금 좀 바뀌고 얘네는 국밥이요. 됐냐?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가볼게. 그러면 아까 얘들아, 우리 웬이라는 걸로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전치사 위치, 그치? 전치사 위치인데 그 전치사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뭐 어디 안에서 그러면 인을 쓰고, 어디에서 지점 쓰면 S를 쓰고, 아래에서 언더를 쓰고. 자, 그러면 우리 관계부사 where 거꾸로 이제 시간이었네. 시간은 뭐 우리가 아까 뭐죠? for를 써도 되고, during을 써도 되고, 걔가 어떤 애랑 쓰여있는지 따라 전체가 달라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제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얘들, 얘는 하나밖에 없어. 얘는 init밖에 없습니다. 더 way는 적어놔. 나오면 또 봐줄 테니까. 얘들아, 이 y도 for each밖에 없어. 그러니까 위에 장소랑 시간만 전치사가 바뀌고, 얘네는 붙박이로 이렇게 써주는 거야. 방법은 in, 이유는 for. 아마 지금 중학교 3학년 기말 정도에서 이제 관계부사가 시험에 나오겠지, 그렇지? 왜냐면 관계부사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그때 나올 때 누구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든지 한번 볼게. 자, 이거 아, 이거 지난데. 얘들아, 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잠깐 쉬어줄게. 자, 보자. There is a restaurant. 자, 식당이 하나 있어. You can eat Greek food at the restaurant. 야, 너는 그리스 음식을 그 식당에서 먹을 수 있어 하고 밑줄이 쳐져 있는 게 얘랑 지금 얘가 맞다. 앞에 잠깐 말이야. 근데 이때 레스토랑 앞에 그 식당에서라는 전치사 붙어 있지? 전명구네. 그럼 이게 관계부사야. 그럼 어떻게 할까? 자, 얘들아, 요거 이 at the store에서 얘를 다 지운다. 지우고 여기다가 장소 나타내는 관계부사 열을 연결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무슨 위치로 바꿔? 에듀치지. 이니치 써도 돼. 뭐 식당 안에서 식당에서 똑같아.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자, 봐봐. 앞에 봐. 야, 그러면 나중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네가 에디치냐 아니면 미치냐? 그럼 어떻게 불래? 어떻게 불래? 얘를 갖다 뒤에 넣어봐야지. 얘가 어떻게 들어가나 볼게. 자, 근데 우선은 넣기 전에 뒤에 이미 주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는 아니지. 그 다음에 너는 먹을 수 있다. 그리스 음식을 그랬잖아. 목적어 있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니지. 얘가 뭘로 들어가겠냐? 그 식당에서 이렇게 들어가겠네. 아, 선행사가 뒤에서 전명구를 써있지? 그러면 전치사 관계대명사. 그거를 하나로 관계부사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야, 약속했으니까 5분 쉬자. 뭐라고? 짧다고? 지릿. 응? 완전한. 어쨌든 주어, 목적어, 성수는 다 들어가 있는데 부사도 이렇게 수식어만 없습니다. 아, 벌써? 졸립지.
내가 그저께 니네 마음을 알았잖아. 내가 그 너희 시험 볼 때 이렇게 앞에서 감독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졸음이, 내가 그 순간에 얘네 진짜 졸리겠구나. 그래서 혀 물었어, 그냥. 이렇게 물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추천해. 졸릴 때 혀를 무는 게 괜찮더라. 어? 이렇게 씹는 느낌도 있고 괜찮더라고. 어. 오케이. 자, 이렇게 써주면 되고. 자, 얘들아 봐봐. 그럼 얘를 이제 요거 뒤에는 꼬르 갖다 앞으로 꼬르 올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전치사 플러스 대는 안 된다니까. 안 되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너 잠깐 남았다가. 얘들아 그럼 이거 문제 되게 쉽지 않아. 볼 것도 없네. 콤마 내 콤마 왓은 안 된다 그랬기 때문에 아예 안 돼. 그만 보자. 자, we lost the game, but maintain a positive attitude. 우리가 게임에서 졌지만 maintain이 뭐야? 유지하다죠. 뭘 유지해? Positive attitude. 긍정적 태도를 유지했어. 자, which is? 자, essentially야? Essentially good sportsmanship. 자, 그리고 which는 필수적으로 이 아주 훌륭한 스포츠맨십이래. 위치가 가르치는 게 누구야? 위치가 뭘까? 선행사가 누구냐고. 내지 사실은 긍정적 태도라는 게 스포츠심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위치 써줘야 되고. 자, 우리 관계대명사 대신 뭐 바로 쓸 수가 없다고? 전치사를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뭐 이건 볼 것도 없잖아. 밑에는 아예 뭐 비문이니까 쓸 수가 없고. 자, 위시 왜 나왔나 볼게. 자, left top good pad is a program. 자, 우선부터 가로. Yeah, you can't write directly on a blah blah. 니네가 딱 보면 이거 완전한 문장이야?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야? 앞에 있는 선행사, 얘들아, 이 관계들은 선행사가 누굴까? 프로그램이야? 네. 선행사 찾으라. 프로그램 아닌데. 랩탑 노트패드지. 걔가 얘들아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목적으로는 못 들어가. 노트패드를 써. 내가 이거는 니네 형용사용법 할 때 있어. write 쓰다 되다. 의미 잘 알아야 돼. 니네 이 write가 뒤에 목적어가 글이 와줘야 돼. 소설을 쓰다, 일기를 쓰다, 글이 나지. 여기 뒤에다가 종이 위에 쓰다 할 때 니네 얘는 갖다가 뒤에 이렇게 목적으로 저런 게 뭐다. 저런 거 오려면 뭐뭐를 가지고 쓰다 와줘야 돼. 얘는 뒤에 목적어가 글에 관한 내용이 나와줘야 돼. 알겠지? 편지를 쓰다 이런 게 목적어가 되지. 노트패드를 쓰다 우리말로는 맞을 것 같지? 안 돼. 가지고 쓰다 의미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우대치려면 네가 가지고 쓸 수 있는 그 노트패드는 직접적으로 데스크탑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는 볼 것도 없어요. 우선 얘들아, 전치사 뒤에 앞에 명사도 없고 뒤에 목적어도 없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왓밖에 못 들어가면 해석하면 해. 자, kiss and learn. 아이들은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돼? 그들이 have to be responsible for. 이 밑줄죠. Be responsible for. 한번 같이 외워야 돼. 전치사까지. 의미가 뭐야? Be responsible for. 뭐뭐의 책임을 지다. 자, 아이들은 그들이 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선생님, 응? 근데 위에 거 선행사가 노트패드야. 잠깐만. 왜냐면 데스크탑 노트패드라는 게 네가 직접적으로 데스크탑에서 가지고 쓸 수 있는 거라는 얘기야. 프로그램은 안 돼. 그렇지? 근데 사실 뭐 데스크탑 노트패드나 보호나 지금 같은 애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둘 다 꾸며도 상관없겠다. 둘 다 주어랑 보호가 같으니까. 자, 우리 이제 관계부사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 자, 관계대명사 대 관계부사. 아까 선생님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얘기 많이 했어. 그치? 자, 한번 볼게요. 아니, 왜 이렇게 크냐. 잠깐만. 얘들아, 목 한번 이렇게 돌려. 목 이렇게 스트레칭 해. 윤수라 불쌍해. 아 진짜 그런 것도 있구나. 자, people enjoy the unique appeal. 자, 이 어필이 뭐야? 어필이라는 거. 내가 지금 왜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있어?
분명히 어디서 나타나다요라는 얘기가 나올까 봐요. 얘들아, 이 어필이 명사로 매력이야. 동사로 호소하다 그러지? 그 어필이 그런 매력적이네요. 아, 얘들에게 호소하는 게 굉장히 매력이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독특한 매력을 즐긴대. 뭐의 매력이야? 스키를 타는 곳에 이렇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렇게 나왔어. 자, 근데 관계되면서 타는 거. 왜냐하면 내가 왜 얘기하냐면 얘들아, 앞에 선행사가 될 수 있는 게 독특한 매력도 될 수가 있고 대부분의 국가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누구를 꾸미고 이제 찾아봐. 자, 배어라 many 나한테 이제 많은 산이 있다. 많은 산이 있는 국가를 가리킬까? 많은 산이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가리킬까? 나라겠지.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해서 앞에 봐. 비동사랑 보어 들어가면 완전한 문장을 그랬잖아. 볼 것도 없잖아. 누구 들어가야 돼? 관계부사와 열이 들어가야 돼. 그치? 그럼 이 문장 이런 거야. 얘가 선행사예요. 많은 산이 있다. In most countries. 대부분의 국가에 이렇게 써져 있어. 근데 이거는 인위치로는 바꿔줄 수 있어. 인위치. 자, 우리는 예문만 보고 갈게요. 자, 근데 2번을 한번 가봐야 되라. 2번. 아유, 그러면 얘들아, 우리 이렇게 또 뭐냐, 이렇게 아주 한국말 뭐라고 하지? 이렇게 좁은 거. 미안. 아, 그치. 협소하고 우리가 이렇게 근시안적인 그런 걸 가지면 안 된다. 자, 한국말도 몰라. 근데 니네 하도 타이밍이니까 이거 왜 써야지? 아닐 수도 있잖아. 바로 물어봐. 아니 누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선행사가 뒷문장에서 역할을 봐줘야지. 얘가 부사로 쓰였는지 주어로 쓰였는지 목적으로 쓰였는지 역할을 봐줘야지. 그치? 넌 어디로 보니? 미천이 어디 보니? 자,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보통은 때입니다. 이렇게 됐다. 어떤 때야? 서구의 사람들이 보내는 때. 근데 얘들아, 이 보내다 동사의 스펜드가 시간, 돈을 목적으로 갖고 오지. 그 시간을 보내다 목적어가 빠져있네. 이때는 얘들아, 너 타는 게 왜 쓰냐? 때? 위치나 때 써줘야 돼. 관계대명사 써야지. 목적어가 빠져있어. 그치? 목적적 관계대명사 써야 돼. 얘 여기다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대로. 서양 사람들은 보냅니다. 그때를. 가족들과 함께. 자, 목적어가 비어있던 자리니까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낸다고 관계부사 쓰면 틀려요. 관계대명사 써줘야 돼.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리젠드는 아, 이거 관계부사네. 뒷문장 볼까요? 동사가 있어. 아, 이거 그럼 관계대명사 써줘야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자, 돈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야? Keeps most people going to work.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을 하도록 유지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랬지? 동사이기 때문에 위치나 됐을 써야지. 여기다 와 있으면 땡. 틀리나 봐. 그치? 걔 역할에 따라 달라져.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선행사가 뒷문장에서 전치사랑 함께 써야지 걔는 관계부사가 되지.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쏙 들어가면은 관계대명사를 연결시켜줘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예문만 한번 볼게. 이렇게 나왔어. 자, I would like to thank my friends. 나는 내 친구에게 감사하고 싶어요. 그랬지? 자, 얘들아 여기 볼게. 왜 from이 나왔을까? 해석할 때는 여기 from에다가 얘 집어넣는다. My friends. 그 친구들로부터 내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뒷문장 얘들아, 나는 도움을 받았어. 친구들을 목적으로 못 들어가. 친구들로부터. 그래서 자, 이렇게 썼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지만 생략 안 돼. 안 되고 전치사 대 전치사 또 쓸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못 바꿔. 자, 아니면은 나는 추어도 대신에 또를 쓰고 싶으면 방법은 있어. 어떻게? 뒤로 전치사 보내놔. 자, 여기 문제는 이제 너희가 풀어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좀 있으면은 한 번씩 하나씩 같이 풀어주겠지만 난 니네가 다 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자, 우리는 이제 접속사 대 관계대명사. 아유, 이거 얘들아, 이게 이제 심하에요. 간단해. 앞에 가. 야, 대시 얼마나 많게.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떻게 배웠어? 유찬아, 대시 뭐야?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어오면. There is my book. 귀엽잖니? There is my book. 지시대명사. 이런 거 좋아해?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이러면 재밌어? 어, that book is mine. That book is mine. 어? 뭐 같다고? 미니언즈? 귀여운 거네. 마동석보다 낫잖아. That book is mine. 그럼 뭐야? 그 책. 지시 형용사. 해프레다. 뭐라 그러지? 안 좋아했다. 욕했겠지 뭘. 뭐라 그랬어? 미니언즈?
뭐? 돼지? 야, 오늘 우산 갖고 온 사람이니? 장우산? 장우산? 야, 나 장우산 빌려줘. 여기 있다, 우산 따라. 너 마독성 한테 맞아볼래? 야, 펴봐! 아니, 내가 귀찮아. 내가 알아줄게. 얘들아, 우리 이렇게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 갖고 오는 대시 누구야? 그게 관계되는 거지. 앞에 명사가 없어. 아, 그리고 대시 나왔어. 그리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 그럼 얘는 누구야? 접속사지. 그치? 근데 아마 이제 동격 접속사가 우리는 안 하겠지. 동격 접속사 하나 적어놓을까? 동격 접속사가 뭐요? 뭐요? 얘들아, 동격 접속사는 대밖에 안 씁니다. 근데 얘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얘는 앞에 명사가 있어. 그리고 대시를 써. 근데 접속사지.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와. 그러면 이제 니네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다? 관계대명사라고 착각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동격 접속사를 많이 가지고 나오는 명사를 몇 개 적어줄게.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랑 관계대명사 써줘야 돼. 얘들아, 이때 찬스 기회 아니고 이거는 가능성이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쓴 사람은 루머 소문이지. 쓴 사람은 저기 나오는 명사의 공통점을 찾아봐. 응? 저기 나온 명사의 공통점을 찾으세요. 저 명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명사인데 추상적 명사야. 얘들아, 얘가 명사인데 눈에 보여? 뭐 사실, 소식, 개념, 가능성, 소문. 눈에 보여 안 보여? 어, 소문도 소식도 되고. 얘들아, 명사인데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가 아니라 추상적 개념의 명사지. 그치? 보통 우리 관계대명사라는 건 앞에 사물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와. 카메라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저럴 때 우리가 저걸 동격 접속사 대시라 그래. 그러니까 용어 모르면 고등학교 선생님 동접 이렇게 얘기하면 동접. 동접이 뭐야? 또 이렇게 된다.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따라 나와. 자, 그럼 한번 우선 볼게. 얘들아, 우리 접속사는 쉬워. 어렵지 않아. 한번 봐. 앞에 봐. 아, 그게 뭐야? 몇 통, 몇 소리야, 지금? 자, 이거 봐봐. I heard that your injury was not serious. 아까 얘기했어. 비동사가 나와 있고,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 볼 것도 없어. 완전한 문장이고, 앞에 명사도 없어. 얘는 접속사다. 야! 뭐해? 야, 나는 너의 부상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들었어. 얘는 접속사야. 범죄를 저지르다가 commit the crime인데, 얘들아, commit이 저지르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다고 commit the suicide 이렇게 쓰지. 자, 그럼 해석하면 얘도 봐. 이거 앞에 지금 우리 추가 명사냐? 뒷문장에 지금 그녀가 범죄를 저질렀어. 완전한 문장이지. 접속사야. 그러면 얘가 누구게? 가져진 저지르지. 보통 it 비동사 형용사 대절. it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는 가져진 조절이야.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밀었어요. 접속사고. 자, 관계대명사 대세 가볼게요. 자, she cooked the fish that her father cooked for 이제. 자, 또 fish가 성행사네. 바로 묶어봐. 아, 여기 뒤에 그녀의 아빠가 잡았다. 뭘 잡아? 목적어도 없어요. 책략 가능하지. 못 간대요. 자, 그녀는 아빠가 잡았던 물고기를 요리했다. 아, 이거 정말 나 뭐해? 관계대명사. 앞에 명사도 있고. 반대는 뭐야? 자, 밑에 봐. 니네, 야, 너희는 얘네 딱 정각에 끝내. 너희는 10분 앉아있고 가면 거야. 자, I know the word that offered the old man received 보이지. 자, 이렇게 가로 묶어봐. 앞에 더 거래라는 선행사도 보이고, 뒤에 동사가 없어.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잖아. 그치? 그치?
나는 그 소녀 어떤 소녀라고? 그 노인에게 그녀의 좌석을 양보하고 제공했던 소녀. 얘는 관계대로 아, 손잡고 있지 마. 나 정말 진짜 안 보는 사람이야. 안 탔어요. 오, 야 남자들끼리 손잡는다. 선생님, 어? 저 물 좀 가져가세요. 제발. 너 떠드니까 못 마르지. 아, 안 떠들었어요. 얘들아, 그래서 봐봐. 내가 이 복합 관계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만 맛만 보고 갈게. 어? 알긴 아, 내가 이거 머리 터질 것 같아서 한번 볼게. 그래. 한번 봐야지. 어? 무슨 쉬는 시간에 일정 좀 끊어야 돼. 어? 어? 아니야, 얘들아, 8분 더 남았어. 아, 그렇네. 계산 못해. 단순한 두 자릿수. 윤슬이 일어나야지. 어, 나 이렇게 해서 봐, 나 이렇게 해서 니네 막 떠들까 떠들나 봐 이렇게 누워있고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시간을 더 늘릴 거다. 왜요? 내 마음이지. 니네 복합관계대명사 요것만 아, 야, 야 니네 둘 너 나중에 떨어져 앉아. 붙어갖고 더워 죽겠구나. 붙어갖고 자, 요것만 짓자고 잡아봐. 일단 관계대명사 다시 해볼게. 우리 who도 있고 whom도 있고 자, 위치도 있고. 어, 이거 끝이네. 대습해줄게요. 자, 뒤에다가 ever를 붙인다. 본 적 있을 거야.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본 적 있나요? it's you. 무슨 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 얘들아, 복합이란 말로 얘는 있잖아. 선행사 없어요. 이 안에 들어있고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누구든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복합적으로 해석하면 돼. 그럼 왜 선행님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없어요? 포함하고 있어. 자, whoever의 선행사는 누구든지 난 anyone이야. 자, 그러면 뭐 anyone 흐르겠네. 얘는 뭐냐? 자, 이건 anything 위치입니다. 얘는 anything 대시야. 그럼 이제 애들이 위치버라고 와대버를 좀 헷갈려 하거든. 얘네 위치랑 왓을 의문사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위치는 선택이지. 어떤 것. 왓은 좀 포괄적으로 무엇 이렇게 돼요. 그렇지? 그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우선은 이렇게 표를 보니까 얘가 명사절에 쓰이고 부사절에 쓰인다 하는데 니네 아까 우리 부사 배웠잖아. 그렇지 배웠지? 얘들아 이 부사가 콤마를 찍고 이렇게 두문장이 이어졌을 때 거기에 접속사 역할하는 게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라고. 그래서 니네가 알고 있는 because, when, why 이런 거는 전부 부사절 접속사야. 그치? 그래서 이 부사절을 쓰면 어떻게 될 거니까 접속 기능을 해줘. 자, 근데 이제 조금 어려워. 얘가 접속 기능을 할 때는 얘를 노멜을 후로 바꾸면서 누구든지를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할지라도 또 이렇게 해석이 되고 노멜을 훔도 누가 할지라도 노멜을 위치는 어떤 것을 할지라도 노멜을 왔을 무엇을 할지라도 이렇게 들으면 몰라. 아, 이거는 잠깐 이해만 하고 가면 돼. 너무 어려우니까. 자, 밑에 한번 볼게.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와있지. Whoever breaks this rule will be punished 라고 있는데 자, 여기 동사가 이렇게 보여. 그치? 야, 니네 진짜 10분 남았다 봐. 자, 일단 이 후에버리랑 복합 관계대명사 나왔어. 앞에 선행사 없는 거 확인했지. 왜냐, 복합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고.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잘 들어봐, 얘들아. 얘가 선행사가 anyone이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동사는 항상 단수 취급해줘. 그러면 얘는 얘들한테 두 문장으로 이렇게 콤마 찍혀 없잖아? 그럼 얘는 그냥 누구든지 해석하면 이 규칙을 어기는 누구든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밑에 보면 콤마가 찍혀있지. 그럼 얘는 누가 할지라도 해석을 해줘야 돼. 얘가 접속 개념을 하면서 얘는 노멜을 후 이렇게 돼. 어,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할지라도 just say that I'm out. 그냥 나 나가 있다고 얘기해. 이렇게 된다.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아 그냥 얘는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앞에 선행사가 없는데 콤마 찍으면 얘는 접속 기능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복합 관계 부사도 있어. 나 왜 이렇게 미안해지지? 근데
However, whenever, wherever 있어요. 근데 잘 들어봐. 얘 딱 보면 뭔 기억나? However. 그러나가 떠오르지. 근데 얘들아, 이 however은 그러나라는 이렇게 접속 부사도 있고 이렇게 관계부사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콤마가 찍혀서 두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거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얘들아, 또 whenever는 뭐냐? whenever는 언제 하든지. 언제 하든지. wherever 어디서 하든지. 어디서 선행사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안에 가지고 있어. 예문만 한번 볼게요. 자, whenever I'm in trouble, I consult him 하고 나야지. 여기 부사절로 나왔는데 왜 부사절이야? 두 문장 연결해주는 접속 기능하고 있으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그에게 상담을 해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no matter where는 봐도 돼. 자,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와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무슨 호소를 하고 있어. 아니 아니 문제 퀵책 풀고 가야지 퀵책. 아야 대세용법 1, 2번만 딱 풀어. 깔끔하게. 아이고 아이고 2번 빼 2번 빼. 아이 모두 풀어. 뭐야 미안해. 아 이래야 되겠다. 이거 마친 사람만 나가게 되겠다. 어디 가방을 써 지금? 다 풀었어? 어 그럼요. 왜냐면요? 내가 아까 풀지 말았더니 화내잖아. 풀어. 아 모를 수 있어. 야 모른다 좌절하지 마. 좌절금지. 왜냐면 왜 그런지 알아? 아직 푸는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 니네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요령이 없고 경력이 부족해서 그래요. 안 그래? 너 틀린 말 맞는다. 그러면 우리 정환이가 다 맞을 것 같아. 1번 다 뭐야? 그치? 왜? 야 이거 뭐 찾는 거냐? 관계대명사냐 접속사냐. 얘들아 대답해. 1번에 뭐 있어? 셀폰 있네. 명사 있네. 주격관계대명사네. 이 동사도 있고. 2번에 anything 있네. 그치? 그리고 뒤에는 to의 목적어도. 3번에 농장 farm 있네. 5부에 목적어도 빠져 있고. 4번은 동사가 있네. 쟤 누구야? 접속사. 자, 5번 티켓 있네. 위저브에 목적어가 빠져있네. 알았어. 이거는 관계대명사냐 접속사 문제였고. 2번 어렵죠? 어, 왜? 콤마 찍히는 개밖에 없네. 그치? 응? 그러니까 문제 얘들아 봐봐. 배운 거를 문제를 풀어다 보면 아 이거 뭐 어떻게 풀어야 돼? 이제 그게 요령이거든. 그건 자꾸 풀어봐야 들어. 이제 자, 우선 숙제는 아니 왜 그래 숙제 있지. 근데 되게 간단해. 뭐 맞냐 틀리냐 동그라미 치고 뭐 이런 거야. 그치? 응, 해와. 한장 반이라고 그랬어. 응? 한장 반이라고 그랬어. 내가? 너 진짜 간단히라고 그랬어. 그 1회 인간인가요? 아니 빨리 혹시 와야 돼요? 빨리 가. 얘들아 그냥 안 해올까요? 그냥 숙제 없어요? 있죠. 얘들아 91페이지까지만 무서 풀어. 아, 다 풀어도 돼. 다 풀어도 되는데 아니 90, 91까지는 다 풀어야 되고 아, 난 더 풀어보겠어요 하면 더 풀고. 네, 어? 적지? 커. 그렇다니까? 없다니까? 안 들은 걸 할게. 안녕 여러분 너무 수고했어. 자기가 얘들아 숙제 들었니? 90, 내가 일단 올릴게. 91쪽까지. 나 지금 심판받는 거니?